민주항쟁의 열기가 뜨거웠던 1985년의 봄, 좋아하는 여대생에게 고백하기로 한 주인공은 미문화원으로 달려가는 대학생들의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됩니다. 사실 그곳은 소위 잘나가는 대학생들은 다 모여있다는 민주화운동의 현장. 우연히 참여하게 된 그의 민주항쟁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영화 구국의 철가방 강철대호 예고편 잘 보셨나요? 이 영화는 대학생들이 민주항쟁을 하던 1985년을 배경으로 미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이 주된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이 영화가 부산의 어떤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지 짐작되시나요? 그 사건은 바로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인데요. 그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부산 미문화원으로 가볼까요? 사건이 일어난 부산 미문화원은 지금의 중구 대청동에 있는 부산 근대 역사관이었습니다. 옛 부산 미문화원에서는 1982년 부산 지역 대학생들이 광주민주화운동의 유혈 진압과 독재정권을 보호한 미국 측의 책임을 물어 방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입니다. 이날은 방화와 동시에 현장 부근에는 미국을 제국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반미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하자는 내용의 전단이 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14일 후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대학생들이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사건은 격렬성과 대담성으로 인해 운동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으며 80년대의 선도적 투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테러리스트적 투쟁 방식으로 인해 운동권 일각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외에도 부산에는 다양한 민주항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민주항쟁을 알아보기 위해 민주공원으로 가볼까요? 중구 영주동에 있는 민주공원의 상징은 횃불이라고 하는데요. 작은 불씨들이 만나 큰 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모여야만 큰 민주의 횃불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민주항쟁 기념관인 늘 펼쳐 보인 방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부산에 민주항쟁 기념관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산에 이제 민주공원 속에 있는 민주항쟁 기념관도 그 1999년 10월 16일 날 개관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기념일 20주년을 기념해서 생겼는데요. 이것은 부산 시민들이 4.19와 6.25 항쟁, 그리고 부마 항쟁 등 이 과정에서 부산 시민들이 보여줬던 민주화의 열망들 그리고 그 열정들을 기리기,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조성된 공간이라고 해요. 부산 민주항쟁 기념사업회는 1989년도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 부마 항쟁이 일어난 지 10년 후에 결성이 되었는데요. 부마 항쟁은 박정희 그 유신 독재를 무너뜨린 부산과 마산 시민들의 민주화 열망들을 모아서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처음에 부망쟁 기념사업회가 생겼다가 94년도에 명칭을 부산 민주항쟁 기념사업회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변경한 이유는 부산의 민주화 운동이 4.19와 6.25 항쟁 그리고 부망쟁 등 여러 가지 항쟁에서 부산 시민의 역할들이 컸기 때문에 부산 민주항쟁 기념사업회로 명칭을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전시장으로 들어서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법 제1조가 보이는데요. 이 문구는 헌법이 지켜지지 않았던 독재정권 시절에 자신의 목소리를 낸 민주화운동을 기억하자는 의미라고 합니다. 다음은 민주의 탄생과 더불어 4대 항쟁을 전시한 곳이 있는데요.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원인이 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민주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배경이 되었는데요. 이후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으나 폭력 진압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혁명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 그가 발체개헌과 4.4.5입 개헌을 하면서 장기 집권하고 3.15 부정선거로 인해 국민이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입니다. 그럼 부마 민주항쟁과 6월 민주항쟁은 어떤 사건일까요? 79년도에 생겼던 이제 부산과 마산 시민들이 그 박정희 군사독재, 유신독재를 무너뜨렸던 그 운동과
그리고 유월항쟁 당시에 가톨릭 생사 농성 이런 것들이 부산 시민들이 직접 큰 목소리를 내고 참여했던 항쟁 역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면에서 처음 시작된 미선이 효순이 사건에 대한 촛불 시위 내용과 꽃으로 노동의 영혼을 달래준다는 의미를 가진 작품 진혼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대학생들이 뭐 성숙했다든가 많이 배웠다든가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 학생들이 내 나라,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정말로 무게감 있게 생각을 한 만큼 오늘날 대학생들도 대한민국의 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나라 주인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해주면 내가 주인으로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내가 나라를 이끄는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는 그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올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 어쨌든 학생들이 어쨌든 주인공이고 주축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청년들이 어쨌든 정의로움이나 불의에 대해서 가장 이제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이라는 공간도 굉장히 이제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을 좀 바로 잡아가는 데 있어서 좀 앞장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동아대학교는 예전에 87년도, 88년도 때 학원 민주화 운동에 거의 상징적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후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많이 깨우쳐가고 자기 스스로 학원의 주인임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좀 당구 대학생들에게는 어쨌든 특히나 이제 뭐 역사를 잊은 민족은 다시 그게 되풀이된다는 뭐 그런 말처럼 어쨌든 역사에 대해서 기억하고 다시 인식하는 뭐 시간들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을 시작으로 4대 항쟁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민주주의의 불씨가 활활 타올랐던 그 시절. 그때를 기억해야만 과거의 사건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럼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부산 역지사지였습니다.